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시편 27편 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띵의 말씀입니다. 이한 구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라.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취하여야 하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시는 우리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섯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닮아간다. 영어로 표현하면 we become what we see.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좀 여러분들과 오늘 짧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원띵의 메시지,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던 거 생각나시죠? 처음에 제가 이 원띵의 메시지 갖고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이 뭐랄까 이런 이 픽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딱 아침 새벽에 동이 탁 떠오르는 아름다운 초원과 같은 집에서 한 손에는 모닝커피를 탁 들고 또한 손에는 성경책을 탁 들고 다 해가 떠오르는 그곳 가운데 발코니에 이 흔들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손에 딱 쥐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제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픽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문맥을 우리가 보자. 이 27편 4절, 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는지 보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앞뒤 구절에 몇 구절 말씀 읽어드렸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나이다. 난리 버거집니다. 아주 난리 버거지. 원수들이 나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고 전쟁은 났고 원수는 둘러진쳤고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치려하고 부모는 나를 갖다 버렸고 그러한 상황에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난리 버거지가 나고 원수가 일어나고 부모도 나를 버리고 완전히 이 진짜 뭐 앞뒤 난리 난 상황에 그때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커피는 무슨 지금 커피 먹을 시간이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바쁜데요. 전쟁하기도 바쁜데 그때에도 나의 원수를 향한 승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살을 뜯어 먹으려는 저놈들을 혼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건딱 하나, one thing. 내 평생에 바라는 거 하나, 그게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에서 계속 30장에서 뭐였어요? 크게 다급한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스스로 주 안에서 강건케 할수 있었던 다윗의 삶의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선택은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였습니다. 시선을 빼앗길 일이 넘쳐나는 그의 이 문맥 가운데에 자신의 시선을 어디다 고정하느냐, 그것이 다윗이 바랬던 평생에 바랬던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선이 조금 어긋났을 때의 기도가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임재에 평생 거하는 것이 나의 꿈이기 때문에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벗어나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시선을 당신께로 고정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에는 주 안에서 스스로 강건케 하라,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주 안에서 내가 스스로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자칫 이 시대에 마치 자기개발 기독교,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내는 거, 아니면 나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이러한 수준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가운데에 나의 믿음을 가져가는 것, 그것에 내 믿음을 정렬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시선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온몸을 밝히는 성한 눈을 가진 자가, 그 자가 인생에 필요가 있을 때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그때에도 그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이 땅의 보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눈에 달린 거예요. 내 눈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내 눈이 지금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다윗도 쿤바야 하면서 이 땅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무슨 도인같이 수염 잔뜩 길러갖고 산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던 자였습니다. 지금 원수가 나를 둘러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도 알고, 내 살을 먹으려는 자들이 에워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의 영적인 시선은, 그의 온 영혼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까?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크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크게 다급한 상황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다급한 상황, 자신의 용사들이 이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하는 상황, 그때에 어떻게 한 겁니까?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오히려 그 싸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자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예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나의 앞에 있는 마지막 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피곤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어 내 앞에 당한 경주를, 죄의 얽매이기 쉬운 걸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지 아니하셨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피곤치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일 동안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제가 통역하는 WRI 기도를, 아니 그 컨퍼런스를 또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법정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이 로버트 목사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 강의 가운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했지요. 이 법정 기도는 상황과 조건을 우리가 분석해내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막 기반으로 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법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 공식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원수들의 모든 참소를 다 멸하신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의인 삼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참소로도 우리를 어떻게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자가 하늘 법정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당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미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이뤄놓은 역사를 보면서 내 삶에 만약 이 땅에 하늘에서 예수가 완성하신 그것이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아직 온전히 열매 맺지 않은 것 같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방금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원수가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것 같은 끔찍한 상황에 나는 있고, 원수가 나를 진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예수가 다 이루어놨는데 이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다 승리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예수가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경험하는 자의 인생, 스스로 예수 안에서 힘있게 하는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원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띵을 살아내는 자들인 거예요.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시선이 조금만 벗어나라도 바로 다윗처럼 주여 나를 정결케 하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나의 시선이 다시금 주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시편 27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우리 문화권 안에서 기다리는 건 뭡니까? 내가 준비를 다 끝냈는데 내 막내 동생이 준비를 끝내지 않아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야 빨리! 아 이씨 이거 시간 남아가지고 이거 뭐하지? 신문 들춰보고 핸드폰 들춰보고 책 몇 구절 보고 이런 기다림. 버리는 시간, 짜증나는 시간, 힘든 시간, 이게 기다림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기다리다 라는 동사형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지금 이 20편 27편 4, 아, 27편 14절 마지막 구절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단어에 기다리다 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요, 쳐다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쳐다보는 것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단순히 아 쟤 언제 나오냐 이러고 기다리는 게 이 기다리다의 동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고 내가 뭔가를 이 마음속에서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오시기를 준비한다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원띵의 인생 이거 아니에요?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완성된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다 이루신 예수의 역사가 발현되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걸 기도 가운데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의 히브리 언어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었어요. 빌 존슨 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번역해서 저희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뭐였어요? 출산. 이 기다리다의 단어는 정말 재밌는 단어입니다. 웨이팅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기다린다인데 그 히브리 언어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뭡니까? 해산의 진통을 겪다. 기다리다. 짐승이 새끼를 낳다. 점프하면서 빙글돌며 춤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뭡니까? 엄청난 집중을 요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출산 가운데 있는 엄마가 아이고 애기야 빨리 나와라 이러고 기다리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죠. 온 힘과 온 집중과 아 여기 막 세 자녀와 네 자녀 어머니가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을 하기가 민망한데 결혼도 안 한 청강 목사가 말하기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과 집중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내가 집중하여서 내가 이 아이의 출산되는 걸 기다리면서 온 힘과 온 에너지와 그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이것저것 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아이 출산하는데 책 한 줄 읽고, 아이 출산하는데 핸드폰 잠깐 들여다보고, 아이 출산하는데 나 집에다가 뭐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뭐 그 가스불 걱정하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이의 출산이 완성될 때까지, 그 아이가 이 생명으로 태어날 때까지 온 집중을 다하여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엄청난 집중을 요하는 능동적인 행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림, 커피 한 잔 들고 이 의자에 앉아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눈 감는 건 절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할 때에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얼마나 집중이 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전쟁 가운데에, 씨름 가운데에,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우리의 설교의 마지막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죠? 어떻게?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오케이, 커피 한 잔 들고 앉아있는 건 아닌 건 알겠어. 그렇다고 기도할 때 커피 드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저도 커피 엄청 마시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주님을 들여다보고 쳐다보고 이 온 집중을 다하여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로 알아보기 원하는데,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에 계속해서 어느 때고 쉬지 않고 짬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 제사의 예배이지 않겠어요? 전쟁 가운데 내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에도 주의 임재를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것은 예배자의 인생입니다. 위대한 부흥자이신 데릭 프린스 목사님께서 했던 말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나에게 만약 10분의 기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8분을 경배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8분 동안 나를 예수를 찬양할 것이요, 나머지 2분 동안에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상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에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가정이 예배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실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출산의 고통 가운데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말씀을 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